저보다 형인 줄 알았거든요. 좀 코치님 줄 알았어요. 그쵸? 아, 코치님. 각자 포지션. 저는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수비수를 맡고 있습니다. 자신은 플레이. 저는 제공권이 좀 자신 있고요. 또 킥이랑 맨투맨 마크를 잡고 있는 게 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슈팅이나 공간 침투를 하는 걸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자신 있는 플레이에 대한 노하우. 일단 맨투맨이 되려면 몸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근력 운동 많이 하겠습니다. 전 골 넣기 전에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훈련 때 골을 잘 넣으려고요. 시합 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훈련할 때 집중하는 편이에요. 서로가 보는 역동의 장점. 근우민 일단 장점 슈팅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디에서든 감아차는 게 좋아가지고 왼발도 그렇고 거의 손흥민급. 저는 일단 재봉이가 제가 갖고 있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제공권도 그렇고 이미지와 다르게 볼도 이쁘게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 손흥민이어가지고 개인기 같은 것도 1대1하는 것도 많이 보고 배우거든요. 슈팅하는 것도 정재프시의 손흥민 되겠습니다. 저는 라모스를 좋아하는데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좀 수비수다 보니 라모스는 태클이라든지 커버나 헤딩력 다 좋기 때문에 빌드업 능력도 좋아서 공부할 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랑 되게 친해졌는지? 빨리 하다가 친해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스쿼드 같이 썼어요? 네, 그 테스트 할 때부터 썼는데 근데 그때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저 낯을 가려서 저보다 형인 줄 알았거든요. 형인 줄 알았어요? 좀 코치님 줄 알았어요. 그치? 그치? 학교 다닐 때는 경기장에서 마주친 적 없는지? 아,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어요, 두 번. 데일 때. 그거는 재봉이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한 번 비그 한 번 졌는데 경기력은 비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대학교? 좀 광주대학교. 저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휴지 시간이나 휴일에 보통 하는 거? 우선적으로 하는 건 빨래요. 네, 빨래하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PC방 가죠. 경기 때 경기 들어서 제일 신경 쓰는 거? 저는 일단 제 장점은 제공권이나 뭐 킥 같은 거에서 미스 없이 잘하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살아나가지고 뭔가 그 경기는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냥 시작 전에 항상 내가 최고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이제 골이 왔을 때 이제 첫 터치, 첫 패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슈팅에서 잘 맞으면 그 득점하는 상황에서는 더 집중하죠. 체력은 누가 더 나아요? 체력은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셔틀런도 제가 더 많이 뛰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랑 마지막에 남았었는데 제공이 언제 끝나나 옆에서 보고 있다가 끝나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인정해? 네, 인정. 셔틀런에서 인정합니다. 네. 나랑 경기장에 잘 맞는 선수. 저는 일단 제 같은 라인에는 윤민영이랑 동현이랑 좀 제일 잘 맞는. 제가 동현이한테 패스를 주면은 이제 윤민영이 돌아나가고 윤민영한테 주면은 동현이가 뒤에 공간을 뛰고 이런 움직임이 잘 맞아서 셋이서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철이 형이나 성수 형이 잘 맞기도 하고 뭔가 가운데에서 저뿐만 아니라 공격수한테 잘 뿌려주거든요. 최현철 선수한테 한마디. 아, 우선 원철이 형 그때 패스가 딱 들어올 걸 알고 있었는데 형이 왼발이어가지고 좀 조심쩍었지만 잘 들어왔더라고요. 형의 좋은 패스를 받아서 좋은 골로 부각했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장에서 합작했던 기억에 남는 장면. 인천대 때 제가 헤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맞았는지 엄청 길게 가더라고요. 박스까지 가가지고 근우이가 그때 골 넣어가지고. 패스를 줬던 제공 씨한테 영상 보죠. 헤딩하는 순간 일단 나한테는 온볼이 아니었는데 뛰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왔더라고 제공. 근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헤딩 많이 해서 어시스트 해주길 바래. 의도적이었어요? 아니면 일단 세게 박았어요. 아, 세게 박았어요? 네. 둘이 커피숍 많이 간다는데 커피숍 가면 대체로 무슨 대화예요? 대화 잘 안 해요. 앉아서 핸드폰 보다가 제공이는 그걸 많이 사진 보면서 이 여자 어떠냐고. 네. 긴 생머리에 약간 무쌍인 여자분들은 네, 메시지 주세요. 아. 홈 경기 할 때 응원을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힘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많이 응원 와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 표시의 김근웅, 박재봉이었습니다.